안녕하세요, 레덕입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 부품 가격이 그냥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크리스마스 전부터 그냥 가격이 존나게 올랐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여자친구도 없는데 크리스마스 혼자 보냈는데 부품 가격이 존나... 아, 미안합니다. 올해에는 꼭 여자친구 만드세요. 응원할게요. 이게 램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다른 부품들도 찔끔찔끔 올리더니 지금 견적을 내보면 2주 전이랑 비교했을 때 100만원짜리 견적이 약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뭐 계속 얘기하면 열만 받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보통 램 사시면 삼성 시금치 램 사시죠? 2666짜리. 근데 이미 소식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삼성에서 이번에 3200짜리 기본 클럭 3200짜리 램을 국내에서 출시한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따로 램을 사가지고 3200까지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끼면 바로 3200으로 되는 그런 램을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3200으로 램 오버 해드릴 때 그 램 타이밍이나 아니면 이 순정 상태 2666 요 램 타이밍보다 램 타이밍이 조금 더 늘어진다는 정도? 그래도 성능은 좋을 거예요. 왜냐? 램은 용량빨, 클럭빨, 타이밍빨 요 순으로 성능이 좌우되니까요. 이 램타를 얼마나 조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만 다음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없거든요. 사실 순정 3200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팀그룹에서 국내 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빛의 속도로 팔려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품절 상태입니다. 저도 못 사요. 그럼 과연 이 3200램이 나오면 뭐가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사용자가 귀찮게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램오버를 할 필요가 없이 좋은 성능을 손에 쥘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램오버를 진행해서 테스트한 영상이 있습니다. 3500과 1650 슈퍼의 조합이고요. 좌측이 순정, 우측이 3200CL18로 오버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게임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배틀그라운드에 동일한 구간에서 이만큼이나 프레임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원래도 라이젠은 램오버가 필수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10프레임이면 절대로 적지 않거든요. 진짜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에서 이렇게 극적인 차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오버워치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봐볼까요? 평균 프레임에선 아주 근소하게 앞서긴 하지만 배그에서 봤던 만큼 극적인 차이는 아니죠. 지금 보신 것처럼 게임에 따라서 램오버 전후에 차이가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임에 램오버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구글링을 존나게 하셔가지고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사시고요 필요 없겠다 싶으면 XX 쓰세요. 근데 성능 향상은 잠깐 접어둬야 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신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3세대 라이젠을 사용을 하시거나 구매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한숨 놓으셔도 됩니다. 왜냐? 라이젠 3세대의 경우 순정 3200램을 그냥 사용을 해도요 오버 같은 거 그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순정 상태 그대로 꽂기만 해도 그냥 3200으로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고 지금은 그렇다 이거예요. 반면 우리 청팀이니 인텔 요놈들은 이 3200 순정램을 껴도 2666으로 다운클럭이 돼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능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냐? 바로 CPU의 메모리 버스 때문이에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버스가 아니고요. 근데 누가 2666 쓰려고 3200짜리 사겠어요? 그냥 2666짜리 사가지고 쓰지. 안 그래요? 뭐 물론 Z390 보드에서 3200으로 오버 또 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순정 상태로는 못 쓴다는 거예요. 오버를 해야지만 쓴다는 거예요. 얘네들 돼? 안 되죠. 그리고 컴퓨터 옛날부터 만졌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램클럭 오버되는 것들 넣으면 재수 없으면 진짜 최악의 경우 부팅 불가도 뜨고 그래요. 아니 근데 얘네는 CPU 뭐 오버되는 놈 안 되는 놈 이렇게 구분해놓고 팔고 언제쯤 이렇게 널널하게 해줄 거야? 빨간 애들처럼 해봐. 자, 결론입니다. 시장에 만약 3200램이 풀린다면 요 빨간 동네 애들을 쓰시는 분들이나 요걸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은 그냥 사지 마세요. 딴 거 쓰세요. 어차피 초반에는 구매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뭐 구매 재수 줘가지고 구매했다 그러면 뭐 SNS나 이런 데 인증서 올려가지고 플렉스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